요즘 무섭게 오르는 물가 탓에 밥사 먹기 겁난다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아동의 경우는 더할 텐데요. 경기도가 결식 아동의 급식 단가를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립니다. 또 아동 급식 카드를 대형마트 푸드코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현장 리포트 함께 보시죠. 지난 6월 기준 경기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9%. 냉면과 비빔밥, 칼국수, 김치찌개, 자장면 등 도내 외식비 평균은 7,772원이나 됩니다.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을 고려해 경기도가 결식 아동의 급식 단가를 기존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립니다. 편의점 가서 많이 사용해요. 1,000원이 오르면 라면도 하나 더살수 있고 하니까 좀더 많이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도내 한 대형마트 푸드코트에 나가봤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분식부터 한식, 양식, 간식까지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이 음식점의 21가지 메뉴 중에서 7,000원으로는 분식이나 음료 등 9가지를 고를 수 있지만 8,000원으로는 칼국수나 수제비, 냉면 등 14개까지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경기도 아동 급식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곳도 확대됐습니다. 경기도가 이마트와 손을 잡고 푸드코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전국 142개 이마트 푸드코트에서 쓸수 있는데 도내 46곳이 있습니다. 특히 푸드코트에서는 키오스크 주문을 통해 비대면 결제가 가능합니다. 아이들이 눈치 볼 필요 없이 음식을 자유롭게 골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아동들이 어려움 없이 식사를 해결할 수 있고 또 그걸 먹음으로써 건강하게 클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환경 개선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동들의 식사 선택권을 넓히고 또 보다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계속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아동 급식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현재 20만 6천여 곳이 있습니다. 경기 CCTV 최창순입니다.